후에 가는 길에 지나치는 하이반 패스, 그 다음에 랑코비치, 그리고 뭐 후에 가보는 건데, 뭐 하이반 패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도 진짜 유명해서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사는 사람들도 이 하이반 패스를 구경하려고 많이 온대요. 그리고 이 길이 또 그 미국 그 TV 프로 그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TV 프로. 아무튼 좀 유명한 TV 프로인데 거기에서 그 출연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하이반 패스를 지나가는 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 외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져서 거기 오토바이 타고 막 오는 외국 애들도 진짜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약간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뭐 대관령길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네, 후에 가는 길에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경치가 끝내주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너무너무 이쁜 비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반관? 하이반관인가? 예, 하이반관. 네, 하이반관이라는 거의 정상쯤이거든요. 다낭하고 후에 사이에 거기에서 또 뭐 그 뭐 수평선, 지평선 다 볼 수도 있고요. 하이반관이 왜 유명하지? 그 옛날에 미국 군인 미국 군인 어떻게 총을 이렇게 미국 군인이 쏜 거야? 예. 아, 그 하이반권 거기 가시면은 왜 총알 자국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미국 군인이 거기서 막 총을 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전쟁터였죠, 뭐.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 군인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그 위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미국 군이 발견해갖고 좀 약간 역사적인 장소인 듯 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구경도 해가면서. 후에 삼거리 저기 후에 삼거리 다리 후에 삼거리 다리 후에 삼거리 다리 후에 삼거리 다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다낭, 사이공, 껀토 이렇게 써있죠. 아니 왜 이것도 가야 사이공? 이게 2층 버스인데 저거 이제 타고 가죠. 근데 이제 저거 타고 호치민 가면 이제 거의 죽음이죠. 처음에 탈 때만 좀 와 침대 버스다 하고 신기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미쳐요 진짜. 침대자.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차가 오래되면은 저기 또 발꼬락내 나는 아저씨들이 많이 타서 그것도 또 참기 힘들어요. 물론 타면은 재밌는 것도 있어요. 뭐 빵 같은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왠지 버스 안에서도 조금 더 높은데 이렇게 딱 누워서 창가 옆에 바라보고 되게 들으면 낭만적일 것 같긴 한데 또 좌석 배정 방향 잘못 잡아서 내가 앉은 쪽이 햇빛이 아주 쨍쨍한 쪽이야. 그럼 뭐 커튼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누워서 가는 거죠. 이제 저 산을 넘어가는 길이 하이반 패스, 그죠? 네, 나 공장. 자, 이제 후에 가는 길에 지금 하이반 패스를 가는 초입인데 조금 지났죠? 가다 보면은 이런 데가 보여요. 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비치예요. 너무 이쁘다. 저기에서 혼자 수영하고 놀면 재밌겠네요. 그리고 신기해. 길이만 한 1km도 넘을 것 같아요. 해변만.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그 산 바닷가하고 연결된 산 바로 네 화면에 왼쪽 거기 무슨 기찻길도 보이거든요. 저기로 기차 다니는 거지? 네, 기차. 기차. 기차도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 만들어요.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어. 언제야? 이거. 100년? 100년 넘었어요. 100년 전에. 네,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요 아래 저 이파리 되게 큰 요 나무들이 다 바나나 나무래요. 바나나 농장. 우리 이제 못한다. 여기가 바나나 농장? 여기가 각도가 이렇게 너무 좀 심해서 이렇게 나무 많이 심으면 햇빛을 제대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와, 저 아래 자세히 보시면 집도 있어요. 아무튼 멋있네요. 파도 소리도 여기까지 들리고 저 먼 데서 파도 소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1km 또 돼 보이거든요.
근데 파도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 그 전은 다나스. 응. 자, 희엔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금 요 하이반 패스 길을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높은 데는 아닌데 그냥 길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계속 꼬불꼬불하죠. 저 앞에 사는 나무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저 화산인가? 화산? 어. 아니요. 푹 터진 거 아니고? 아, 화산은 아니래요. 근데 왜 나무가 없지 여기? 이거는 이거 우리 큰 나무 다 자른 거? 다 자랐어요. 아. 다시 심어요. 아, 왜? 그 나무 팔려고? 아, 수확. 아, 수확. 아, 수확해요. 아, 수확한다고. 우리 또 희엔이 한국의 농장에서도 또 이래서 이 수확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알고 있어요. 지원해. 응. 오, 저기 저기. 오, 여기 앞쪽에 아, 이렇게 전망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카페도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앞에 버스들이 막 서 있네. 야, 여기 멋있네요. 네, 지금 하이반 패스 지나가는 길에 여기 이렇게 뭐 음료 팔고 뭐 팔고 이런 데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 산 좀 높은 데 가면은 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와, 여기 뭐 해먹도 있고 그리고 네, 요런 데 네, 의자에 앉아서 경치를 보는 거죠. 해먹도 빈 거 몇 개 보이네요. 그냥 누워서 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쐬면서 앉아있으면 끝내줄 것 같아요. 이야, 멋있네. Think come on.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아, 희엔 진짜 너무 친절해요. 지금 캔까지 까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촬영하니까 빨대도 꽂아주고. 네. 빨대 나한테 빨대 꽂으려고 그러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서 하이반 패스 가는 뭐 아직 정상까지는 아니고 한 4분의 1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오늘 안개가 좀 껴갖고 저기가 정면이 다낭시는데 잘 안 보이고요. 지금 저는 그냥 너무 더워서 코카콜라 하나 시켰는데 이게 15,000동 정도 하고요. 아, 그리고 저기 우리 희엔 또 저기 올라가 서 있는 거 봐. 야, 진짜 멋있다. 어? 와, 드디어 그 돌 위에 한번 올라와 봤어요. 미끄러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뭐 미끄럽진 않고요. 지금 옆에 봐도 저렇게 와, 저기 돌이 있네. 아이고, 저기 위에 미녀분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 돌 올라오는 이 돌 위로 올라오는 거는 지금 저는 이미 올라온 상태인데 약간 좀 네,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저기 음료 파는 데에서 네, 계단식으로 된 돌, 저것도 시멘트 다 바른 것 같아요. 여기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네, 저 지금 서 있는 데까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뭐 비 많이 오는 날이나 막 안개 낀 날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네, 노약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올라오면 절대 안 돼요. 저희가 하이반 패스예요. 막 꼬불꼬불하죠 벌써? 네. 보이시죠? 길 같은 거. 해가 쨍쨍한데도 안개가 이렇게 껴있네요. 와, 지금 저희가 지나온 길 저쪽이거든요. 이야, 대단하네요. 아무튼 뭐 베트남에서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자, 희엔 차를 타고 내렸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그 하이반 패스 길을 따라서 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버스에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하이반권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는 후에 넘어가는 길에 아마 저 지점이 그 후에도 바라볼 수 있고 다낭 쪽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죠. 군용차도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베트남전 때 뭐 미국군인하고 뭐 좀 전쟁이 여기서 많이 일어났다고 하긴 하는데 뭐 설명이 있겠죠? 보시면 이것도 꽤 오래돼 보이네요. 예. 이건 뭐 지도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하이반 그 권의 상징 건물인 뭐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역사적인 장소니까 네. 좀 특이해 보기는 하죠. 여기 사람들 많이 들리는데 여기가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일 좋은 게 저 위쪽에 가면 후에 쪽 그 바닷가 전망,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는 다낭 바닷가 전망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자, 이곳이죠. 여기 앞에 또 오래된 집도 보이고, 반대쪽은 이렇게 보고, 저기 위에 저거 가운데 저 동그란 거 위에 올라가서 사진들 많이 찍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저거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요. 아, 저 멀리 보이는 비치가 랑코 비치 같아요. 근데 저기에도 뭐 호텔도 괜찮은 것들도 있고 좋죠. 아무튼 여기에요, 하이반 패스. 사람들 꽤 많이 오죠. 잠깐 뭐 여기서 쉬었다가 또 이제 후회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코스가 이제 갈 때는 이 대관령 같은 이 하이반 패스로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낭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터널로 가죠. 그때는 저녁이니까는 이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더 위험하기도 하고. 자, 아무튼 네, 여기는 하이반 공원이었습니다. Hello! 신짜오!